저는 백한양이고요. 이 영상은 대항해 시대 영상입니다. 대왕의 시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보여드릴 건 사모님은 학생회장 참. 자, 오늘 보여드릴 건 트레저 헌터입니다. 아니, 트레저 헌터란다. 침몰선 헌터입니다. 자, 지금 사르베타호인가 나왔는데, 이게 발견물이래요. 사르베타호래요. 이게 되게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 나오는 거래.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동지 중에서 나오는 사르베타호. 자, 모두 6권 먹으면 꼭 나눔 맛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장비품도 5가지 중 2가지 먹으실 텐데, 메모리얼 추가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아까 이거 뜨는 순간, 와,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죠? 왜죠? 어쨌든 축하드린대요. 누적인양 저 정도에 거의 안 나오는 배니까요. 그러구나. 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거 이제 해난사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자, 요것이 해난사예요. 일단 지금 완료가 됐는데 이걸 하시면은 네, 경험치를 많이 받습니다. 한 번에 천이었나 그럴 거예요. 자, 100점 빼고 인지 넣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바라는 건 누적 50척 되기 전에 침몰선지도 18, 24장 찢어서 꼭 산타 마리오, 마리아호가 나오길 바란다는 겁니다. 왜50 전이에요? 50 전이에요? 저분이 지금 배를 3,000개 정도 끌어올렸다고 하는 분이라서,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50 전인가요? 모험 가면 1000, 비모험 가면 500 경험치입니다. 아, 해난사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 개 많은데요? 모르겠어요. 산타마리오를 발견을 해야 해저 탐사 허가증 선쾌. 해저 탐사? 바다 속도 들어가요? 이거 그런 게임이었어? 이거 서브노티카인가요? 아, 인양 전문가 전직을 위한 선쾌. 아, 이야, 부질없다. 이야, 부질없다. 난또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네. 엥. 오, 처음 보는 대항방송이다. 예, 저도 당신 처음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한 양이라고 합니다. 나 근데 되게 오래 했었는데. 방송은 옛날부터 했었는데. 처음 보시다니. 아쉽구만. 50적 정도 안에 나오는 분들은 진짜 운이 좋은 거고요. 그 이후로 나오는 분들은 징글맞게 130, 160회도 안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운빨 랜덤이라서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구만. 어렵구만.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 나올 때까지 돌리면 되지. 대항해시대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항 9년차 대항충입니다. 안 되겠다. 경력으로 밀려.
상인님. 대항 몇 년 차시죠? 이러다 밀려요. 올맥의 창꼼에 가강 1, 2 개윈잼 얼마쯤 할까요? 올맥 창꼼에 가강 1, 2강 개윈잼은요, 160에서 200 정도면 사실 거예요. 아니, 160 너무 많나? 아니야. 가강 1, 2강에 160 정도 맞아. 우리 동환님, 우리 쌍이님은 대항해 시대 경력, 16년 차거든요? 코에이의 반란군은 27년 차인데. 우리 쌍이님 고대 화석이거든요? 농담입니다. 어? 잠깐만요. 올맥에 창꼼에게 가강 1, 2 개윈잼을 70억에 샀다고요? 올맥, 창맥, 가 1, 2 개윈잼을 70억? 진짜? 와, 축하합니다. 야, 개이득이지. 야, 개이득이 진짜 리얼 핵개이득이지 저거. 야, 그걸 70억에 샀다고요? 와, 와, 100억 깎으셨어. 100억을 깎으셨어. 그 정도 가격인 100억 깎은 거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개이득이래요. 야, 근데 아직도 대학에서 한 사람 많긴 많나봐. 지금 시청자가 45명이네, 도합. 어쨌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전부 다 반갑습니다. 2009년부터 했습니다. 세상에, 되게 오래되셨다 저분도. 그래. 여다 쉬어라. 보너스로 잠깐만. 아니, 무슨 보너스. 부관용 운관다 내척? 부관용 운관다가 10억이라고 했죠? 10억, 10, 40억. 와, 100억을 깎았는데 거기서 플러스 40억을 줬다는 거야? 20억인가? 저 유튜브 매일 보고 있는데 좀 더 자주 올려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은 제가 쉬는 날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못 올려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이제 하루마다 맨날 똑같이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저것 다른 영상을 올리셔야 돼. 재밌게 보잖아요. 그래서, 네, 시험 끝나면 5월 황금 연휴에 하루 종일 대항원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나이에는요, 황금 연휴 때 밖으로 나가 놀아야 돼요. 밖으로 나가 노세요. 우리 아이는 아직 뛰어놀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컴퓨터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그럼 한양님은 옛날에 5월에 뭐 하셨어요? 게임했어요. 요즘 유튜브 볼만한 게 없어서.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볼만한 영상이란 얘기 아니요. 다행이네. 여자랑 노세요. 게임은 결혼하고 해도 돼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뭔 소리야. 네스님, 뭔가 되게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신데, 그거 좀 약간 고쳐드려야겠다. 지금 어디 가는 중인가요?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침몰선 영상 찍고 있고요. 뭐 새로 뭐 발견하는 영상이라 돼요. 이거 뭐 발견하는 거라는데, 산타 마리아는 아니고 이름 뭐더라 이거? 아까 뭐였지? 사르베타호라고. 지금 제가 겨우 23척을 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영상 한번 찍으려고요. 아, 우리 네스님이 뭔가 되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네스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청년 때 게임을 안 하고 결혼을 했어. 빠바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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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밤 빰빰빰 이렇게 결혼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첫날에 집에 갔어. 첫 번째 쉬는 날이야. 쉬는 날. 아 피곤하다. 게임이나 좀 할까? 딱 집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아내가 어머 여보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와가지고 그럼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하겠지. 오늘은 좀 쉬려고. 아 우리 지금 장 보러 가야 되는데. 그래 같이 가지 뭐. 그래 갔어. 집에 들어왔어. 이제 그다음 뭐 하겠어요? 냉장고 정리하겠지. 냉장고 정리하면 또 뭐해? 청소하겠지. 청소하고 또 뭐해? 일단 대청소를 한번 하고 나면은 청소할 때 꼭 시키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바로 화장실 청소. 다 끝냈어요. 다 씻었어요. 다 씻고 이제 끝났어. 아 정말 개운하다. 하루가 끝났네. 게임할 시간이 없었네. 그래 지금부터 게임하면 되지. 자 이렇게 문을 닫고 왔어. 그리고 게임을 시작해. 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갑자기 옆에서 아내가 싹 뒤에서 껴안으면서 여보 언제까지 할 거야? 난해해지죠. 굉장히 난해해지죠. 자 그러면은 자 다른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애가 생겼어. 애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휴가를 냈어. 휴가.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휴가다. 아 집에 가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타닥타닥 이렇게 집에 갔어. 집에 갔는데 딱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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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가서 놀아요! 아빠 오늘 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 오늘 놀이동산 가기로 했잖아요! 아빠 오늘 놀아주기로 했잖아요! 아빠 왜 아빠는 움직이지 않아요? 아빠는 왜 항상 소파에 누워있어요? 아빠는 왜 항상 여기서 물아일체예요? 아빠는 경지에 이르렀나요? 이럴 거 아닙니까? 아빠 죽었어요? 아니 미국 갔어요. 괜찮아요. 애기가 그런 말 쓴다고요? 어쨌든 괜히 직장인들이 야근한다 뻥치고 게임방 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러버님께서 신봉을 선 이름 어떻게 미리 알죠? 그건요 당신이 방송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침몰선 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 시청자 중에 이제 침몰선을 3,000개 4,000개를 건지신 분이 계신다면 당신은 이 배가 어떤 배인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해요. 자 제가 최근에 트박에서 수암프 증서를 뽑았는데 얼마 하나요? 수암프 축하드립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암프 굉장히 비싼 배예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수암프 얼마입니까?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증서론 대항에서 제일 비싸죠? 증서론 대항에서 제일 비싸답니다. 축하드립니다. 270! 와우! 축하드립니다! 270! 와우!
님. 예, 예. 기준으로 증산하는 사였지? 지금은 수산부 가격 떨어진 걸걸요? 그럼 나중에 올라가나요? 더 올라가나요, 저기서? 세상에, 저기서 더 올라가요? 그게 무슨 배죠? 수송용 안프루트라고 그 창고가 1500까지 올라가는 배로 알고 있거든요? 창고가 150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 1430? 1430이네요. 어. 어쨌든 저쨌든 230에서 240 정도, 250. 많으면 270, 비싸게 팔면 270까지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제치몰선 검색해봤는데 산타마리아 호라니까요. 그런데요, 그래서요, 어쩔건데요, 말해봐요, 얘기를 하래요, 얘기를 하세요. 가야죠, 그래요, 하죠.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제일 비싼 배랍니다. 자, 곧 신규 이동배 패치 때문에 가강배들 가격 똥됐네. 그러게요. 어차피 신규 이동배가 나온다고 모두가 그 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결국 또 선택받은 몇몇만 탈 텐데. 왜 그럴까요? 바보들인가? 자, 여기 어딘갑니다. 클레몬트 유지비. 클레몬트가 뭐예요? 콜스업 이베리아 쪽에 메이스 매각할만한 데가 없을까요? 이베리아 반도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육맨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육맨 잘 안 하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지금 폴서 미베리아 쪽에 메이스 시세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말라가가 향신료 내성왕이랍니다. 말라가 한번 가보세요.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찾았어. 새로운 배 언제 나오죠?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패치가 언제 될지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있나? 패치 언제 되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정확하게? 한참 올려야겠네. 5월 초에? 그렇구만.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문제는 유지비지. 그냥 5월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언제 나올지 모르지. 괜찮아요. 어차피 우린 못 타요. 알잖아요. 그거는 대항해 시대에서 선택받은 소수나 탈 수 있는 배고요. 우리는 그냥 언제나 똑같은 조빌배나 타야죠 뭐. 야에! 좋아, 좋아.
새로운 좋은 배가 나온다고 우리가 그 배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뭘 그리 걱정하고 그러시나? 애초에 못할 뱀데. 클레몬트는 타고 싶은 배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가요? 어째서지? 자, 어쨌든. 자, 이게 바로 발견물이야, 이거죠. 어, 나 혼자 들어갈 뻔했어. 같이 가요. 아, 나 깜짝 놀랐어. 아, 나 방금 진짜 미안해요. 아, 나 깜짝 놀랐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어. 자, 뭐 나오나요? 발견물. 자, 강용 열쇠. 쓰레기? 스타 루비 브로치. 뭔지 모르겠네. 강화 인양 로프. 자, 진주. 임시계, 일로와! 일로와! 소금구이로 벌어먹는 저같은 유저는 상롱수를 못 벗어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소금구이도 많이 팔다보면 언젠가 돈이 벌릴거고 그 돈으로 사시면 되죠. 자, 일단 뭔가 얻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 향료거래 플러스 2, 보관 플러스 2, 가축거래 플러스 1. 좋은 건가요? 난 잘 모르겠다. 하이, 쌍이님 저기 계시네. 예, 그렇습니다. 쌍이님은 아프리카에서 떠나질 않으세요. 그냥 수집품이죠 뭐. 그렇구만. 쓰레기입니다. 아, 왜 그래. 향료거래 어? 좋을 수도 있지. 향료거래 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 루비 브로치 길을 죽이고 그래요. 응? 그럼 안돼. 이건 뭐야, 왜 쓰레기지? 우리 루비 브로치 기 죽이지 말았어요. 얼마나 좋은건데. 자, 어찌됐든. 자, 네, 뭐 좋은거 나온다 그랬는데, 네, 좋은게 안나오네요. 자, 어찌됐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쓰레기밖에 안나오네요. 아니, 쓰레기 아니라 별로 좋은거 안나오네요. 네, 딸 안녕한다. 안녕. 네.